일단 켜면은 증상이 바로 나오겠네요. 그때가 열이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글카를 사용하는 뭐 로아나 이런 걸 하면 열이 많이 발생했었어요. 근데 펜도 돌아가고 하길래 괜찮겠군 했었는데 어제 갑자기 뭐 때문인지 모르는데 다운이 돼가지고 예 이렇게 됩니다. 찍어볼까? 파 먼저 바꿔볼게요. 아니야 계속 재부팅이 된단 말이야? 그럼 파워가 아닐 수도 있는데. 되는 그래픽카드 전원을 뺐어요. 꽂아서 해볼게요. 글카가 나갈 수도 있나요? 글카 고장일 수도 있죠. 글카 전원부 쪽에 문제가 있으면 그럴 수는 있죠. 또 되네. 블루 스크린은 안 뜨네요. 껐다 켜졌다가 하는 거는 이제 메모리 접촉 불량 증상이기도 하고. 네네. 켜지다 탁 꺼졌다 이러면 파워 쪽일 수 있겠는데. 파워도 정상. 내가 방금 메모리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좀 만져져가지고 됐을 수도 있고. 저도 램 어저께 이거 메모리를 해봐도 똑같이 안 됐어요? 아니요 어제 램을 뺐다 꺼지려다가 그냥 가져가려고 어제 그냥 안 하긴 했거든요. 근데 설마 좀 빠져있을까 해서 그냥 눌러서 해보긴 했는데 그것도 빠져있진 않았어요. 예, 그니까 이상이 없는 건가요? 메모리 쪽 살짝 지금 뭐 증상이 다시 안 나오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고 블루 스크린도 네. 메모리 때문에 뜰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써봐야지 알겠지만 나왔네. 이거다. 이게 뭔가 메모리였나요? 이게 메모리 쪽인데. 아니, 이게 원래 탁탁탁탁 이거는. 예. 메모리까지 갔다가 다시 꺼지는 거거든요? 메모리만 딱 만져볼게요, 이제. 이거 첫 번째 거 내가 계속 만졌잖아요? 첫 번째 거를 다시 빼. 메모리가 램. 메모리는 메인보드랑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 된다. 그죠? 메모리만 지금 했는데 이제 이렇게 깜빡깜빡 요것도 지금 이제 꺼지진 않지만 불은 깜빡깜빡 거리잖아요. 예. 이것도 메모리 인식이 잘 안 될 때 나오는 증상이. 두 개가 다 문제였을 수도 있고 얘가 문제였을 수도 있고 이제 일단 메모리 쪽으로 가다가 잡혀가고 있네요. 메인보드가 문제일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이건 넘어가고 메모리 닦아서 해보고 잘 되면 그냥 또 마찬가지로 또 써보면 되고요. 네, 안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거. 메모리가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 아 그래요? 가지. 지금 램이 고장 났다는 건. 아 그래 고장 나요? 고장 안 나는 건 없습니다. 고장 다 나요. 그렇죠. 사람도 고장 나는데. CPU도 고장 나고 다 고장 나요. 근데 이거 열이 로아만 돌려도 너무 그 팬이 막 그 초고속으로 도는 것처럼 막 엄청 소리가 시끄러지면서 열이 나오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신 거고요. 네. 원래 열이 많이 나요 컴퓨터가. 아 그래요? 냉각 뭐 안 되는 뭐 그런 건 없겠죠? 컴퓨터 내부 열이 굉장히 높아요. 네, 80도 넘어요. 그래픽카드만 해도 70도 80도 나올 거예요. 당연히 뜨겁지.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칼을 평소에 안 만져봐서 모른 거예요. 네. 후끈후끈 해요 원래 컴퓨터가. 그런 작업은 여기서 혹시 그런 것도 있나요? 서머? 서머 작업이요? 네. CPU는 그냥 뜯어서 하면 되는데 네. 체크해봐서 문제 없으면 안 하죠. 아 그럼 무작정 하진 않고. 뭐 업데이트 할 거, 뭐 업그레이드 할 거는. 이거 업그레이드 할 거 뭐가 있어? 그죠? 컴퓨터가 뭐
산 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아, 이거 3년? 아, 제가 중고로 한 1년 된 걸 얻어와가지고. 아. 예. 글카 한참 올라갈 때. 사가지고 잘 썼네요. 이거 넘어가요, 일단은. 다운됐나? 불이 안 꺼지네? 잠깐만, 뭐지, 이거. VJ, 이게 VJ, 불이 들어와. 다운됐어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증상이 또 나와요. 접촉불량 문제는 일단 아니야. 지금 뭐 잘못 꽂아지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단계는 너무 쓴 것 같고. 일단 하나로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원래 이게 안쪽에 있던 거예요. 원래 켜지고. 근데 여러 번 또 해봐야 된단 말이지. 한 번은 된단 말이지. 제가 댓글에서 딱 그거 보고 왔거든요. 광주 분이신데 여기 와서 컴퓨터 맞추시고 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광주도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광주 갈 생각이었는데. 집이 어디신데요? 제가 원래 고흥인데 광주를 매주 갑니다. 아. 네, 일 때문에 가서. 원래 지금은 조례동에 있어가지고. 어제 저녁에 갑자기 다운이 됐는데 도저히 제 선에서는 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세 번 정도 잘 켜져요. 지금까지 세 번을 통과하지 못했거든요. 네. 세 번 정도 잘 켜져요. 근데 이게 또 슬롯을 바꿔서 또 해봐야 돼요. 아니다, 그 슬롯을 바꿔서 하지 말고 얘를 2번 일단 꽂아가지고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2번 일단 정상적인 걸로 보이니까. 되고 지금 2번 슬롯에 잘 돼요. 4번 슬롯은 한 번만 더 해보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하나씩 꽂을 때는 잘 되는데 두 개 꽂을 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메인보드 오버까지요? 그럼 메인보드까지 가겠죠. 2번 슬롯은 일단 아직까지 잘 돼요. 2번 슬롯은 메모리를 어떤 걸 끼더라도. 아, 메모리 고장이 쉬우면서도 어려워. 이게 너무 손이 많이 가.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가지고 하나씩 꽂았을 땐 증상이 안 나오네. 아, 듀얼 채널일 때 멈춘다. 이렇게 봐야 되나? 잘 든다. 안 돼. 자, 다시 또 두 개씩 꽂자. 그럼 이제 거의 확실히 듀얼 채널일 때 증상이 나온다는 건데. 프로그램상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프로그램 상이 아니지. 다수예요, 지금 거에. 이건 하드웨어 쪽이에요? 예. 아씨, 된다, 에이씨. 완전 잘 된다. 그러면 강제로 한번 해보자, 강제로. 만져도, 4번 만지니까 멈추게 하네. 이래서 또 그 증상이 나타나면 그거네요. 이거는 극한의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램을 자꾸 흔들겠어요. 충격을 주면 멈출 수는 있어요. 어제 살짝, 무릎에 살짝 닿았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냄이 흔들리진 않았잖아요. 아니, 아니지. 조금 충격을 주면 멈출 수는 있어요. 2번은 괜찮아. 4번은 바로 멈춰요. 그럼 이제 1번, 3번에 놔두고 써보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램을 2번, 4번, 1번, 3번은 우선적으로 써도 돼요? 써도 괜찮아요. 성능이 엄청 다운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 그냥 짱짱해요, 얘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1번, 3번으로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씁시다. 네. 아, 저는 오늘 뭐가 문제일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문제인 줄 알고 왔는데 하드웨어였네요.